네, 안녕하십니까. 저자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화이트보드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법의 체계가 어떤 식으로 짜져 있는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가. 일단 그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세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의 호주머니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절도잖아요. 강도든지. 그런데 국가가 개인한테 가져오는 거는 세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그거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위법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거는 일단은 뺏어오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뺏어오는. 그거를 달리 표현해가지고 징수라고 표현해요. 징수. 뺏어오는데 그게 적법하다는 겁니다. 적법하니까 징수 개념이고, 세금이라는 거는 뺏어오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빠하니까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징수라고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납세자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신고를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 예? 신고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면은 혜택을 줄게. 왜냐하면 이걸 징수하려면 징수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유도를 해서 아 자진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세금으로서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해. 그러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과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부과죠. 예?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고지서 받았다, 부과 처분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이 부과를 하면은 이 가산세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해요, 제재. 예? 납세 의무에 협력을 안 했다 하면은 제재를 한다고요. 신고를, 협조를 하면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납세자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해. 잘 알아서 해.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잘 알아서 해. 그런데 세법하고 어긋나게 신고하면은 제재를 할 거야. 그게 가산세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놨다 이거. 그러면 신고 세목은 예전에는 이런 그뭐 소득세 신고 뭐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세금이라는 게 이제 뺏어오는 개념이니까 국가가 알아서 너 얼마 내, 얼마 내,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부가결정이라 이거예요. 부가결정. 그런데 국가가 그걸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야, 내가 못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고 세목으로 다 돌려버리고 부가결정 세목은 증여세하고 상속세만 남겨놨어요. 그걸 왜 부가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남겨놨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부가 결정 세목이 뭐냐? 상속세하고 증여세라 이거예요. 예? 자, 이두 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요. 신고를 유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세무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세무조사 해가지고 오, 신고한 게 오케이. 그러면 받아주고, OK가 아니고 잘못 신고했어? 누락했어? 이러면 그냥 가산세 다 때려가지고 다시 돈 내놔. 고지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세금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다. 일단. 그러면은, 이 세법이라는 것이요, 어떤 식으로 짜져 있느냐. 세법에는, 그러면은, 각 개별 세법에가 일단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소득세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가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을 것이고,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일단 개인들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이거 재화 용역 거래는 부가세, 사업자들은 다 내놔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다 이거예요. 예? 증여세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법이 짜져 있는데, 이 세법이라는 게 세금의 구조가 이 뺏어내는 계정이잖아요. 뺏어내는데, 아, 이게 국가는 항시 의심을 해요. 납세자가 저 거짓말하고 분명히 돈 제대로 안 내놓을 것이다. 그걸 보고 이제 탈세라고 표현을 하죠. 탈세. 탈세라고 표현해요. 탈세. 탈세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납세자들은 탈세할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안전장치를. 탈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코 내가 못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잡느냐. 일단은 형사처벌을 하는 거죠. 조세포탈범으로 형사처벌하고 세금계산서 제대로 안 썼으면 조세형사범 질서범으로 또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조세형사범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처벌을 해도 또 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또 돈은 징수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냐. 이런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렇게 일일이 쫓아다니려고 하면요. 국가도 힘들어요. 아, 지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방법들이 워낙 그 고단수다 보니까 이게 누락시키려고 하면 마음을 먹고 또 짜고 누락시키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일일이 돌아다닙니까? 2만 명밖에 안 되는 세무공무원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놨냐? 세법은요 어떤 구제하는 법이 아니에요. 납세자가 억울하니까 어그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이런 법이 아니다, 이거. 법이라는 건 삼수번에 갈 거니까, 물이 흘러가고 상식이고 진리면은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고 부처님의 자비고, 사랑과 자비는 다 포근하고 따뜻한 개념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깨달음의 경지를 넘어서 보살의 경지에 갔을 때 하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법이 이렇게 널리 퍼지니까 법성이라고, 법의 성품이 우주의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법은요, 다 부정적으로 해놨어요. 탈세를 할 것이다. 분명히 나를 속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세법을 이해를 할 때는 아, 이거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탈세를 할까 봐 두려워서 그걸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그물을 촘촘하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촘촘하게 짜는 과정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면 그물을 촘촘하게 짜는 과정이 뭐냐. 이런 개별 세법에서는요, 부당행위가 있어요. 부당행위, 소득세, 법인세, 부당행위. 그 부당행위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이 거래의 형식을 이용해가지고 제3자를 끼어든다든지, 다른 뭐 쿡션을 친다든지, 쓰리 쿡션을 쳐가지고 뭐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탈세를 한다 이거, 세금을 덜 낸다 이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아 너희들이 그렇게 거래한 그거는 내가 인정 못해. 법 그런 형식으로 아니 우리는 매매했어. 매매 이 사람하고 매매했고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매매했는데 왜 그걸 부정해? 아니 너희들이 짜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행위다 해가지고 거래 그거를 형식을 무시를 해버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당행위로 다 장치를 내놨는데 그 부당행위 장치도 부족해. 내 돈을 저 사람이 내놔야 되는데 또 빼먹을 것 같아. 그래서 더 안전장치로 해놓은 게 국세기본법에 뭐냐면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거예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 실질, 경제적인 실질이다 이거예요. 너가 그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지? 본만큼 우리는 너가 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과세를 하겠다. 아니, 경제적으로 당신 마음대로 경제적으로 실질을 해, 당신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러면 매매를 하고 소비대차를 하고 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인정을 하느냐. 이건 민법에서 다 인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거 모르겠어. 아,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요.
국세금법 14조 경제적인 실질로 이렇게 본다. 저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실질화를 시켜놔가지고 전부 다 잡아내게끔 해버린 거예요. 국세기본법에다 아예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세법에 근거 규정 없어도 국세기본법 하나 가지고 그냥 다 과세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절세를 하겠다, 뭐 절세비법 있다, 뭐 있다. 아무리 그렇게 용서받자 국기법 실질과세 원칙으로 과세해버리면은 된다 이거예요. 거의 다 통한다. 통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통하게끔. 예? 국가가 그러니까 멍청이가 아니다 이거요. 국가는 뭔가가 탈세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납세자들이 빼먹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세법을 내가 짜놨어요. 내가 국가인데 그렇게 아예 딱 짜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생전에 내는 거잖아요. 생전에 내는 건데 생전에 내는 세금 내가 막 쫓아다니면서 하기도 힘들어. 힘드니까 좋아. 납세자들이 그럼 탈세 많이 해봐. 어? 탈세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탈세하면은 국가한테 50%씩 내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 몫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 몫인데 국가한테 이만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 개인 것이 되잖아요. 탈세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이 사업자들이 이 재산을 불린 만큼 이제 나이가 60이 되면 증여해 줘야 되죠. 어? 자식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부모 재산 바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의 길목에서 한번 기다리고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계속 불리고 있으면 죽을 때 이거를 다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 해버린다 이거예요. 10년치를. 그러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걸 다 보고 누락했네? 그동안 많이 빼먹었네? 막 이렇게 되면 10년치 가산세를 때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증여의 길목하고 상속의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생전에 많이 빼먹으려면 빼먹어봐라. 쫓아다니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 먹는다 이거예요. 나이 먹고 증여를 안 할 사람 부자들 없고 이 상속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리 재산을 이렇게 불려놔도 이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쓰려 해도 못 써요. 벌기만 했지 벌다가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하고 증여의 길목에서 딱 기다려가지고 이 세율을 제일 높여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상속 때문에 가업승계도 안 되고 죽겠다. 어떻게 해서 여기서 소득을 한 번씩 다 세금 냈는데 왜 또 죽어서 또 뜯어가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벌면서를 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 유리하게 국가 제가 국가라면 나가 유리하게끔 해놨죠.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안 돼. 예? 그러잖아요. 내가 거둬들어야 국회의원들도 밥 먹고 공무원들도 밥 먹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판공비 쓰고 그러잖아요. 출장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를 한다고 자꾸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것이 더 강화되고 이쪽에 부당행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자꾸 세무조사해서 자꾸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걸려들어라 걸려들어. 이 생전에서 한 번씩 걸려들고 또 상속 증여 길목에서 다 잡아버리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산가들은 절대 국가를 못 이기게끔 만들어놨다. 제가 국가라면은 제가 국가가 또 힘이 센데 어떻게 개인이 나를 이기겠느냐. 세법 법도 내가 만드는데 내가 유리하게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구역에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A가 이제 한국이 있고 이쪽은 이제 미국이 있고 이쪽은 저 호주가 있고 이런 다음에는 다 나라마다 내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에 자기 구역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구역이 있고 여기는 한국 호주의 구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의 재산에서 이 재산 가지고 소득을 냈다. 그러면 이게 뭐 국제조사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구역에서 돈 번 거는 나한테 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어도 내 구역에서 돈 번 거는 나한테 내. 그러니까 우리가 야야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그렇게 협조 딱 룰을 정하자. 그렇게 한 게 이제 조세조약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세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일단 쉬워요. 세법을 이해하는 게 쉽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딱 한두 번 세금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이해 전문가처럼 뭐 공부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그 사건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 구조가 다 짜져 있더라 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은 사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개인이 못 이기게끔 짜놨다. 그리고 상속하고 증여세 길목에서 국가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부가 신고 세목을 안 하고 부가 결정 세목으로 꼭 간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납세자가 그것도 속이려고 상속세 증여세 속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절세 비법이 있다면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절세 비법이다. 왜? 나중에 분명코 당하거든요. 국가가 그대로 안 넘어가요. 그러면 잡히면, 누락에 잡히면 조세 형사, 형사범이 될 수 있고, 전과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상속세 한 번씩 맞으면요, 아유, 좀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상속 무상합니다. 무상. 물론 이제 그거라도 있으니까 뭐 사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 재산 믿고 이렇게 살다가 상속세로 확 날아가 버리면은 너무 허망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세법이 이렇게 돼 있고 세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 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